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 내용 낼 때마다 학점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어볼 건 현대차입니다. 지난주에 네.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화면 통해서 학점 먼저 만나볼게요. 에이마이너예요.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면 잘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A마이너스니까 어쨌든 좋게 평가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이제 뭐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잘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나요? 우선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이제 24년도 계획은 이제 시장 예상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25년에서 27년도 어쨌든 기대치를 뭐 충족하는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 이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이제 3년 동안 자사주 매입 4조 원 하겠다고 한 부분. 예. 예, 이게 되게 긍정적이고 특히 저희가 좀 굉장히 눈여겨 본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할 때 우선주를 먼저 고려하겠다. 아, 예, 예. 라고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좀 관가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우선주가 되게 좀 이상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네. 사실 배당을 별로 많이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자본 비용이 되게 높은 건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자본 비용은 0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자본은 네, 공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선주는 의결권도 없으니까 발행이 많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근데 이제 현대차가 거의 뭐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경영진이 이제 드디어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을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라고 저는 좀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대차가 아주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서서 잘한 부분인 거네요. 우선주를 먼저 건들게 된 것은. 예. 그렇다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첫술에 사실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일단은 뭐 이 경영진의 의지나 어쨌든 이 좋은 마음을 좀 어쨌든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의 하는 역할이라는 게 네. 이제 좀 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사주 매입 4조 원을 발표하면서 이 즉시 소각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KB금융이든 신한이든 다 자사주 매입하면서 바로 소각도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사주를 가지고 뭔가 다르게 뭐 이제 회사 돈을 갖고 예를 들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쓸 게 아니라면 즉시 소각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매입하면서 그냥 소각도 같이 그냥 이야기하면 좋겠다. 뭐 실제 공시할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재무 상태표의 좀 비효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당장에 우리 대차대조표 말고 이제 그 저기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얼마 일으켜서 영업이익이 얼마 벌고 그중에 얼마를 환원하냐 이 이야기만 보통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오랜 역사가 된 기업들은 과거에 돈을 번 걸 가지고 회사에 쌓아놨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곳에 쓰거나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좀 비효율적인 비영업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성동 부지 아하, 네. 예, 이거 꼭 이제 우리가 회사 돈으로 해서 갖고 있어야 되냐 이제 이 뭐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T에 대한 지분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 대한 지분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현대차 그 재무제표 이게 보면 자산으로 이게 꼭 우리가 이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영업 본업의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는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단계에 이제 더 발전된 플랜을 얘기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좀 만들 건지 이야기까지 들어간다면 되게 훌륭한 A+학점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소 아쉬웠
어떤 부분을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자사직 매입에 대한 계획은 밝혔지만 즉시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는데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과 함께 비영업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삼성도 부지라든지 KT 지분 이런 부분 이 비효율에 대한 어떠한 이제 향후 방향이라든지 전개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맞습니다. 언급을 주신 겁니다. 예, 포럼에 이제 네. 예, 저희가 포럼에 이제 논평을 통해서도 논평에 나온 내용 우리 이창한 대표님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겁니다. 네네.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이렇게 우리 대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러한 계획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할 부분들이 그래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고요. SK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예. SK 에너지 통합 기업. 이 결국에 출범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이노와 SK E&S 합병이 가결이 된 건데요. 예. 포럼 쪽에서는 좀 우려되는 점을 많이 피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 일단 결론은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게 좀 다른 건들 대비해서 좀 그 명확하지 않은 건이기는 해요, 이 건이.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의 경우에는 보니까 뭐 경제기획연대라든지 뭐 일부 여권 자문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노베이션 주주의 손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포럼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이건 오히려 이제 이노베이션이 지금 좀 어렵거든요. 그런 SK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차입도 좀 많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요즘에 석화 그 업황이 안 좋아요. 네. 근데 E&S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우량한 회사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셨던데요. 부자인 SK E&S 재산을 헐어서 가난해진 SK 이노베이션 메꿔주는 셈이다. 그렇게 되는 거로 저희는 포럼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과연 이제 그 각각의 기업들이 정말 그 독립적으로 이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냐 일반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룹 체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뭐 사실은 그 각 기업의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주주 그다음에 그 모회사의 이제 좀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노베이션에 또 계속 이게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고 하면 우량회사였던 E&S까지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안 좋아질까봐 그런 그러니까 뭐 잘 되면 또 모든 사람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단 좀 크게 그런 우려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그 두산 밥캐시나 로보틱스 합병 얘기 나오면서 주주들 굉장히 반발하면서 잡음 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산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룹이 생각하는 방향이라. 근데 결국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포럼에서 내놓으시는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일반 주주들, 그러니까 어쨌든 뭐 80% 이상 이렇게 찬성한 주주들은 어쨌든 이 SK온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죠.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재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주총에서 지금 통과됐다는 이야기거든요. SK E&S는 거의 사실상 SK가 100%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꼭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ISS 글래스루이스도 찬성 의견 나왔던데 뭐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부가 미치라고 해서 뭐 손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꼭 장부가가 실제 가치와 꼭 연동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그거였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이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이노베이션. 그래서 뭐 매수 청구권이 없다면 다 아마 대부분 찬성했을 텐데 이제 매수 청구권 부분에 있어 갖고 이게 반대를 해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총이 통과는 되고 나는 반대를 해야 매수 청구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내가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그런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쪽 얘기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
밸류업 흐름이 계속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정부에서 제시한 기업 밸류업보다 더 이제 센 것, 좋은 거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내용 몇만을 살펴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사실 지난주에 한동훈 이재명 대표 대표회담했는데 공투세도 협의를 못 본 상태에서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들으시는 내용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돼요. 제가 뭐 따로 들은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뭐 당연히 어제 이제 간담회에도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큰 정당의 대표님들이 그 이 중요한 이제 회담에서 그 모두 발언할 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두 분 다 동등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시장 및 자본 시장의 개선에 대한 이제 큰 길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먼저 인센티브,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을 조금 뭐 금투세부터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두시는 것 같고,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히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지배구조 쪽에 집중하는 이제 부스터 프로젝트를 내놨고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포럼에서도 이게 부스터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평도 내고 했는데 되게 스터디가 많이 된 것 같다. 네, 내용이 이제 탄탄하다. 탄탄합니다. 예, 탄탄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인센티브와 세금 제도의 개혁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우리나라 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또 반대로 또 그거와 함께 사실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배구조 개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게 이제 그 야당과 여당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 다, 그 이제 되는 방향으로 되면 좋겠다.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이달 말에 밸류업 지수 발표되잖아요. 이제 지수 편입 여부 따라서 코스피 이제 대형주 시총도 막 지갑 변동이 이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연초에 그때 밸류업 막 바람 불었을 때 그 시총 상위 금융주 포함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편입 여부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렇게 확연하게 진행이 될까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일단은 이게 밸류업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사실 연금이나 이런 큰 기관 투자자들 입장이 아직 그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배팅을 해보자면 이제 저는 뭐 큰 차별화는 없지 않을까. 주가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급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이런 효과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평판 이슈, 그 다음에 회사 이미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는 지금 밸류업을 발표하는 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밸류업 플랜을 발표 안 한 회사도 이게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밸류업 플랜을 하고 적극적인 곳을 여기에 지수에 계속 넣을 거니까 이제 여기 안 들어간 기업은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좀 뭐 좀 태도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블루칩 회사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원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